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킹하는 이샘 밴쿠버 오아이 비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여기 아침 식사하러 온 곳에서 오프닝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여름 마지막 백패킹 장소는 러셀레이크라는 곳인데요. 예년에는 저희들이 러셀레이크 근처의 캠핑그라운드에서 캠핑을 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키스 앤 클레어 허트라고 하는 럭셔리한 산장에서 저희들이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가는 곳이라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그곳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So we want to get like a seafood fettuccine and BC sunny start. 여기 위슬러 지역으로 백패킹 하이킹을 오시는 분들께 주차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슬러 빌리지 내 주차구역 4번과 5번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요. 대시보드 위에 캠핑 예약증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이 저희들이 오늘 하이킹할 트레일의 헤드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이 오늘 러셀레이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와, 두 명이 지나가네. 첫 7km는 조용한 전나무 숲길을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아, 진짜 굵어, 그지? 오, 엄청 맛있게. 비타민 드세요. 이 지점부터는 꽃길이 시작되는 10km 지점이거든요. 앞으로 3km 정도 꽃길을 따라 걸을 거고요. 그 뒤에 1km는 알파인 리지를 따라서 걷게 됩니다. 이제 꽃길 시작된다. 저희들이 3km만 더 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는 뮤지컬 범프로 진입하는 싱잉 패스고요. 저희는 왼쪽 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기 블랙투스크 보이기 시작한다. 양쪽으로 지금 다 꽃길이야. 그러니까 저쪽은 더 많이 폈어. 엄청나다. 지금 저 맞은편에 보이는 빙하가 오버로드 글래시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버로드 글래시어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제부터 알파인 리지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아, 진짜 힘들긴 힘들다. 막판 다가오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 자, 이제 앞에 정면으로 오버로드 글래시어가 보이고요. 요 모퉁이만 돌아서면 드디어 러셀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게 비슬 피크예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게 폈니. 요쪽에는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가 엄청 또 펴있네. 드디어 키스 앤 클레어 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헛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안도가 되네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러셀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와, 그리고 이곳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밤 묵어갈 키스 앤 클레어 헛입니다. 3년 전에 처음 와보고 이곳에서 꼭 묵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산 정상 위에 이런 럭셔리한 산장이 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레지스터드 게스트만 출입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와. 자, 드디어 들어가 볼까? 밑에가 벙커 룸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길러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를 수도처럼 연결해서 쓰네요. 넓네. 먼저 침낭을 준비를 해놓고 여유롭게 올라가서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할게요. 얘는 이런 분명히 밥을 먼저 안 치고 제가 저녁밥을 하려고요. 저희 아니에요. 아, 여기 문을 퍼다가 완전히 냉장고를 만들어 놨네. 여기 웬만한 부엌 도구들하고 이렇게 스토브까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다양한 키친 용품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설거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끄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전자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다. 자리 잡은 거야? 이제 소주 한잔 해야지. 소주를 이게 750ml 짜리잖아요. 얼려가지고서 완전 녹였어 지금. 또 맛있겠다. 김치 볶은 거하고 야채하고. 김치 볶은 거 한번 먹어봐. 맛있지? 그게? 오빠도 하면서 먹었는데요. 이혜영 지사님 대구알포 잘 먹을게요. 대구알포 맛있어? 아니 맛있지. 한국 가면 이것 좀 많이 사와야겠다. 뭐니 뭐니 해도 마무리는 라면으로 해야겠죠? 라면은 사랑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 온 친구들이 지금 다 일몰광경을 나누려고 지금 다 모여 있네요. 아침이 밝았어요. 와, 오버로드 글레시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네요. 아침 풍경이에요. 챙겨 먹고요.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다. 아름다운 러셀 레이크를 뒤로하고 저희들은 출발해 봅니다. 가자 여보. 오늘은 진짜 맑다. 블랙투스쿠가 엄청 뚜렷하게 보이네. 저희가 이튿날은 여기 정션에서 뮤지컬 범프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9.5km? 와, 완전히 알프스 같아, 그지? 이곳이 뮤지컬 범프라고 불리우는 곳.
곳입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저런 범프 3개를 저희들이 오늘 넘어야 돼요. 좀 기나긴 여정이 될 텐데요. 또 열심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플로서밋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2012m예요. 건너편으로 시카모스의 터쿠아이즈 옥빛을 볼 수 있어요. 저 깔딱고개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싱잉패스를 관통해서 플루서밋, 오보에 서밋,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범프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하이노트 트레일이에요. 이 하이노트 트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긴 여정의 종착지 라운드하우스가 있고요. 거기서 곤도라를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게 심포니 레이크였어. 자, 또 힘내서 갑시다. 깔딱고개 올라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드디어 픽투픽 곤돌라 승강장 라운드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린 레이크와 위슬러 빌리지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제 하모니 레이크만 지나면 거의 다 왔네. 우리 진짜 수고 많았다. 수고했어.